자, 일단은 우리 언니는 좀 끼가 많아. 이 끼를 분출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어? 네. 사람들 앞에도 서야 되고, 뭐 강사가 되든, 남을 가르치든, 가르치는 기질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예술에 대한 그런 부분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사 문장을 높인다기보다는 내가 예술적인 기질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사람들한테 왜 끼가 많은 데다가 재주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고 사람을 또 가르치랬단 말이야. 그 끼를 뽐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에 비해서 지금 그 끼를 많이 뽐내지를 못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답답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강사, 그죠? 강사, 어떤 강사? 운동 강사요. 운동 강사? 운동도 여러 가지잖아. 뭐 필라테스가 있고 뭐 댄스요. 댄스? 네. 그래요. 언니한테 기질에 맞는 거는 하고 있네요. 언니 끼와 언니가 가지고 있는 재주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도 활동량이 되게 넓혀 가는데 아, 네. 나는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이게 가지고 있는 게 보석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재주를 남들에 비해서 써먹지를 못하는 격이라 그러거든. 네. 그래서 언니가 굉장히 답답해. 근데 이유는 그래서 이내 재량을 뽐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아직 시기가 마땅치 않은 건지 운때가 마땅치 않는 건지 줄을 잘못 쓴 건지 조금 쉬고 싶어서. 얘기할게요. 줄을 잘못 쓴 건지 내가 무사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라 그래요. 진짜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야.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굉장히 쉼표 없이 진짜 하루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언니가 미친 듯이 달려왔거든. 사람들이 니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할 정도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지쳐요. 사람에 지쳐요. 인간에 지치고 내 스스로한테 너무 지쳐.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달려왔나? 내가 이꼴 보려고 달려왔나? 남은 거는 열심히 살았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언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과부하에 걸려 있고 사람의 왜 우리가 배신? 인간의 배신이 지금 걸려 있어요. 지금 안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과거는. 그리고 언니 결혼하셨어요? 미혼이야. 미혼이죠. 이 결혼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언니는 1순위가 일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언니는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일도 버거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도 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니 스스로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예요. 재작년부터 재작년, 작년.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몸도 안 따라주는 것 같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몸도 같이 안 따라주게 되죠. 네, 아팠죠, 그죠? 그래서 언니야, 좀 쉬어. 쉬어도 괜찮아. 그쵸. 누구도 언니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조금 쉬어가요. 저 작년까지만 쉬려고 했는데 올해도 쉬려고 그럼요. 근데 올해도 쉬어야 돼요. 내년도 쉬고 싶은데. 내년은 안 쉬게 될 아, 거예요. 그래요? 내년 한 6월 달 지나면서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 6월 달까지 언니가 좀쉴 거예요. 내년 하반기 6월달. 6월 달까지는 쉴 겁니다. 6월 달까지는 쉬는데 내년 6월 달 이후로부터는 우리 언니가 서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운이 그렇게 들어와. 자꾸 오라는 곳이 자꾸 러브콜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아, 더 이상 쉬면 안 되겠다 해서 움직이는 시기가 내년 7월, 8월 달부터예요. 내년 7월, 8월. 그때부터는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돼요? 네. 아,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쉬게 된 계기는
저한테 연애할 시간을 주고 싶어서 일을 등하시한 거거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 정도 시간은 그래서 좀 더 오래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연인지 악연인지 잘 구분이 안 그분이 연하예요? 네.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네네. 보이는데 연하라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조금 더 네네네. 그죠? 네. 한두 살 이런 차이가 아닌 네.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그분도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분도 활동적인 분이고 또 에너지도 넘치시는 분이고 네. 사람은 되게 좀 좋은 사람인 걸 보이긴 하는데 네. 우리 언니도 내가 일이 1순위듯이 네네. 그 사람도 자기 일이 1순위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외로워요. 네. 연애를 하면서도 연애가 언니는 연애를 지금 1순위로 만들고 싶어서 언니는 쉬고 가지만 네. 그 사람은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네네. 거기서 오는 이질감. 그래서 언니가 조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좋으면서도 외로워요. 나를 조금 외롭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리고 네. 이 사람이 뭐 악연인지 뭐 좋은 귀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언니가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두고는 조금 언니가 신비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신뢰가 좀 없어서요. 그렇죠. 네네. 신비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그리고 겉은 되게 화려한데 속이 알차지 못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자꾸 보여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앞선 거죠. 말은 말로서는 뭐 언니가 최고의 여자를 만들어주고 언니를 최고로 사랑하고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 미미하고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바람기준. 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언니가 나는 이 사람을 믿고 언니가 가기에는 언니가 너무 아까워. 언니란 존재가 너무 아까워요. 내가 내 인생을 물론 이런 연애도 필요해요. 네. 내가 뭐든지 다 던져놓고 1순위로 정할 수 있는 연애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 왜? 앞으로의 희망성이라든지 앞으로 두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좀 약해요. 아. 미래를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하기는 저는 하지 말란 소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겉은 되게 화려한데 속은 알차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이 앞서게 되고 화려하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 항상 많아요. 항상 많지만은 그 사람이 진득한 사람도 없고요. 진국인 사람도 없어요. 인간관계를 봤을 때도.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한테 언니가 그렇게 빠져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피곤해요, 언니가. 이 연애가요.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가 신뢰를 쌓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연애를 해야 되는데 감성적인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 감성적인 연애를 하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 믿음. 그죠? 네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연애는. 근데 그 신뢰와 믿음을 항상 무너뜨려요, 이 사람은. 그런 연애는 되게 피곤해요. 머리도 자꾸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빨리 까야 되고. 아, 네. 이 사람이 자꾸 내 눈에 담아야 되고 레이더를 자꾸 띄워야 돼. 네. 그런 연애는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애는 하지 마세요. 나라는 존재가 구태여 그런 사람한테 이런 감정 소비를 해가면서 나 자신을, 나의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자분은 없더라고요. 예. 네, 제가 오랜만에 연애를 한 거라가지고. 언니 연애는요, 32살 이전의 연애들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32살 이전까지는 연애가 활발했을 겁니다. 네. 32살 이후로는요. 그때는 언니가 일에 빠져야 될 시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도 언니가 눈에 안 들어왔을 거고요. 네. 남자들이 추파를 던져도 언니가 쌩 갔을 거고요. 응? 네.
이름에만 지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스스로 내가 그러잖아. 앞만 보고 달려오세요. 옆도 안 보고. 네. 그래서 나한테 심표를 주어야 되는 시기 맞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연애 운이 없어서 남자가 없어서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한 거죠. 근데 곤조가 있어가지고 딱 싫어지고 이런 게 자꾸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언니도 우리 언니 성격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안 한 거야. 아, 예. 본인이 안 한 거야. 오랜만에 연애라는 거 아니. 오랜만에 내가 연애를 해보겠다 해서 한 거지. 맞잖아. 내가 오랜만에 연애를 해보겠다 마음이 섰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된 거지. 그전 연애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딱 깨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언니가 남자 운이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남자의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금 강인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언니가 좋아해요 또. 그러니까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스타일이야 언니가. 지고지순하고 조금 듬직하고 네. 믿음직하고 조금 순둥순둥한 이런 사람은 언니가 남자의 매력을 못 느껴요 언니가. 한 번도 못 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관념을 내가 바꾸지 않은 이상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정말 좋은 남자인데 언니가 그런 이상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내가 남자 복이 없는데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언니가 이상을 바꾸셔야 돼요. 남자에 대한 이상을 스스로가 깨부셔가지고 바꾸셔야 돼요. 남자는요. 내 여자가 최고고 내 여자 말하면 중류 신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런 남자 싫잖아. 아, 네. 이게 닭살이 자꾸 돋아서.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예요. 중류 신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자기만의 관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관념이 있지만 내 여자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내 여자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어? 그런 남자를 선택하셔야지.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여기 와가지고 뭐 만신이 얘기하기 무당이 얘기하기를 뭐 남자 복이 있니 없니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언니는 언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그리고 이 남자는 언니 남자가 아니야. 이 남자는 언니 남자가 아니에요. 만인의 남자지. 어딜 가더라도 끼가 많아요. 어디 가더라도 여자들은 잘 어울려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 근데 그 끼를 부려. 오해하게끔 오해 소지를 많이 만든다고. 아니에요? 여자가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를 만든다고. 자기는 아니라 그래. 나 자체는 그래서 자체가 기분 나빠. 내가 미저리도 아닌데. 맞잖아요. 그냥 바람 피는 대상 따로 이렇게 여자친구 따로 이렇게 두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언니야 이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피곤해요. 굉장히 괴로워요. 마음 접으세요. 본인이 뭐 본인이 힘든 길로 저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 무당으로서 점을 반수는 사람으로서 만신으로서 한다 그러면 굳이 왜 그런 길을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해서 골머리 아프려고 언니 사서 고생하는 거지 그거는. 네 그거는 맞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머리랑 가슴이랑 같이 놀면 쉽죠. 네. 따로 노니까는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무조건 헤어진다고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헤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직은 아니에요. 내년 이제 올해에서 내년 넘어가는 시기 언니가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될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헤어지세요. 넘어가는 시기예요? 예. 올 연말 내년 초 시기 때. 내년 초. 그때는 전주지 마시고 그냥 헤어지세요. 아시겠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니 마음 고생 안 해. 뭐 솔직히 말해서 아들 하나 키울 일 있어? 아 맞잖아요. 아들 하나 키울 일 있냐고. 지금도 아들 키우는 것 같은데. 연애 대상이 아니라 드느라 버팀목이 아니라. 너무 귀여워. 정신 차려. 마음 고생 할 것 같으면 하고. 내가 뭐 도치어 싸들고 빨릴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들었으면 어드바이스를 들었으면 행하고 안 하고 행하고 안 행하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일적인 부분에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연애에 뭐 충실한다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연애에 충실해봤자 얻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연애를 해봤다는 거에 의미를 두시지. 어? 추억으로 묻으시는 것도 좋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정신 차려. 결혼의 대상도 안 되고요. 네. 연애 대상이라 하기에는요, 너무 아들 같은 사람이고요. 네. 몇 살 차이예요? 10살이요. 10살, 그죠? 그냥 연애 해봤다는데 의미를 두세요. 10살 차이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 유필님이랑 미나 봐봐. 너무 예쁘게 살잖아? 그 나이 차이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남자로서 듬직한 책임감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이 사람이 언니한테 달콤한 소리 무수하게 많이 미래에 대해서 꿈꾸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딱 지켜지는 거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네. 네. 건강 잘 챙기세요. 속병도 있으시고 어? 허리 어깨가 안 좋아요. 네, 수술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건강 관리해서, 근육 잘 키워서 네.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것만이 언니가 내 자존감을 올리는 최고의 길이에요. 지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어요. 일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잘나면 다른 잘난 남도 만나게 돼 있어. 쓸데기 없는 놈을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마. 경험해봤다는 거 하나의 의미를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깊게 새길게요. 네. 그러니까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 마무리, 건강 관리.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본, 그거 돋아 오른 게 아니야, 지금 체력이. 네. 그러니까 체력 관리 빨리 하셔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겪으세요. 아시겠죠? 네. 지금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쉬는 과정이 아니라. 아, 네. 쉬고 있지만 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네네. 네.